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년 총선 사전투표가 5일, 6일 시작된 가운데 보수의 덫밭 울산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 남구갑이 후보 공천 때부터 주목을 받더니 이제는 여야 간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예상을 잘 못할 정도로 선거 판세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노동자 표심이 강한 울산 동구, 또 울산 북구에 이어서 남구갑까지 격전지로 전환되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대회전이 치러지는 이번 주 주말의 여야 움직임 그리고 관전 포인트를 이번 주 이슈타파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울산데일리 논설실장 김진영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첨입 가경 갈수록 오리무중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그리고 또 주식값은 하나님도 까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김지영 이사도 이런 상황까지는 예상을 잘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야가 판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예. 판세 분석에 울산이 이제 격전지가 두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의 그 동구 예. 그리고 남구 갑을 지금 서로 이제 야당에서는 이걸 격전지라고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울산은 뭐 동구 말고는 격전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첨예하게 붙어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 만큼 또 이제 전 대통령이 가까이 있는 양산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이 그 울산에 와가지고 네. 직접 지역구 후보를 격려하는 이런 아주 드문 모습까지 연출됐거든요. 전국적인 뉴스가 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울산이 굉장히 이제 핫플레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양당이 상당히 이제 목표를 참 여러 가지를 잡고 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은 안개가 짙은 안개인지 옅은 안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안개 전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치열한 서로 간에 주장하고 있는 게 첨예하게 지금 다르고요. 예. 그런 만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울산을 일단은 6개 전석을 다 가져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지금도 변하지 않았고요. 네. 근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한 3석 정도 이야기했거든요. 네. 3석 정도 했는데 지금은 3석 플러스 알파. 뭐 북구와 동구 그리고 예. 남구 갑은 자기들이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예. 플러스 한 석 정도 더 갖고 간다. 예. 이런 지금 목표치를 수정하고 굉장히 예. 좀 뭔가 상승세를 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지 않다. 지금 뭐 그런 느낌이 오더는 것은 야당의 주장일 뿐이고 전통적으로 울산이 갖고 있는 어떤 보수의 결집 효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예.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하면서 이제 기싸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큰 소리들은 땅땅 칩니다만은 무난할 것 같던 후보까지 새벽부터 열심히 뛰는 거 보면은 땅 짚고 헤엄치는 지역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선거라는 게 땅 짚고 헤엄치는 지역은 사실 없다고 보면 되고요. 예. 표심이라는 게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자칫 뭐 조금 이완되거나. 긴장을 늦추다가는 역전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또 놓고 보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박대동 후보하고 진보당 윤종호 후보가 붙고 있는 북구. 이 북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선거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힘들거든요. 두 분 다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또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유입 인구들이 많아졌고 또 보수와 진보의 어떤 그 고정 지지층이 견고하게 있다기보다는 중도층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곳도 어떤 장담하기 힘듭니다. 예.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권명호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김태선 후보 예. 거기다가 노동당의 이장호 후보가 3파전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야당이 갈라졌긴 갈라졌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구는 양당 구도로 간다 이런 흐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양당 구도로 모아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 지금 분위기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예. 이들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앞으로 남은 며칠 예.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동구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정말 서로 판세에 유리하다고 하니까 이 선거에서 바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침대가 과학이 아니라 선거가 과학인 것 같은데 그 화요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동구에 다녀가고 전국적인 이제 뉴스가 되고 이러는데 전국적인 판세가 울산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지금 전국적인 판세가 울산에 영향을 주는 건 맞고요. 예.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PK나 TK 지역에서도 울산은 좀 특이한 지역이거든요. 예. 특히 노동자들의 표심이 강세인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울산은 선거 때마다 어떤 중심이 됩니다. 예. 관심의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한 판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전국적인 판세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다소 우세를 점했다. 네. 이게 사실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네. 그런 흐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조그만 변수에도 확 바뀌는 게 민심인데요. 네. 불과 한 10여일 전,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상승세를 탔거든요. 네. 상승세를 타다가 네. 이종섭 사태, 네. 이종섭 사태를 고비로 해서 조금 그 코너에 몰렸달까? 예, 예. 코너에 좀 몰린 데다가 의정 갈등이 네. 이게 풀리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조금 고전을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인데 또 다른 변수가 또 등장했거든요. 양문석? 양문석 뿐만이 아니고 김준혁.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박은정, 조국당의 박은정, 이런 부분 야당의 리스크가 굉장히 예. 큰데요. 이 세 가지의 리스크, 야당의 세 예. 가지 리스크, 여당이 갖고 있는 이종섭 대사의 리스크는 이제 조금 가라앉았거든요. 예. 가라앉았는데, 그래서 지금 야당의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되는데, 이 리스크는 크거든요, 사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민학교 교사 시절에 예. 아동을 성폭행했다. 그리고 뭐 이화여대가 초대 총장 김한란이 미군정의 장교들에게 이화여대 학생들을 성상납했다. 예. 이런 거는 뭐 말이 안 될 정도로 큰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보수측 후보에서 제기됐다면 아마 이 선거는 끝났을 겁니다. 끝났을 예. 정도로 상황이 그랬을 건데 이런 예. 부분들. 거기다가 조국당의 박은정 비례대표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스크가 상당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남편이 코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아주 그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는 쪽에 어떤 수사를 하다가 옷을 갈아입고는 바로 그쪽을 변론해 가지고 몇십억씩 네. 수익을 얻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이런 리스크가 또 등장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당장 야당은 새로운 여당의 리스크 즉 김건희 리스크를 새롭게 부각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 예. 이런 상황입니다. 예. 같은 이제 그 뭡니까? 율사들도 좀 지나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던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코너에 몰려 있던 여권이 실점을 만회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통령이 51분간의 강한 담화가 나오면서 여권의 일부 후보 조혜진, 함운경 같은 열세 있는 후보가 강경 발언을 하는 바람에 유리한 이슈를 물타기 해버렸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정치의 역학 구도 자체가 네. 진보와 보수를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요. 예. 진보는 항상 자칭 우수를 많이 뜹니다. 예. 서로 내부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진보는 항상 뭔가 그 목표를 하나 정하면 네. 그냥 잡음 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기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이게 선거판이 되면은 보수가 코너에 몰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요. 예. 아마도 이제 이 남아있는 이런 변수들이 마지막 투표장에 갈 때까지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 결국은 유권자가 굉장히 현명하거든요. 지금 지난 20대, 21대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민심의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투표 결과를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번 선거처럼 여러 변수가 나오는 것도 처음 보는데 투표가 며칠 남지 않은 마당에 이제는 투표율이 문제다 이런 얘기가 대세인 것 같아요. 핵심입니다. 사실은. 예.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정당이 유리하고 네.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이 유리하다. 이게 정치권의 오래된 통설이었거든요. 사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은 투표율이 55%를 넘지 않으면 보수 정당이 항상 이겼습니다. 예. 60% 가까이 가는 60%를 넘으면 항상 진보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가방 가까이 가는 그런 유리한 경향을 보였다는 자료가 객관적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2004년에 17대 총선에서 열린 우리 당이 152석을 차지했을 때 네. 가반을 차지했는데요. 그때 투표율이 60.6%였습니다. 네. 4년 전인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비례위성 정당과 함께 180석이라는 거대 당을 구성했을 때 이때 투표율이 66.2%. 높았어요. 네, 높았습니다. 네. 그 반면에 2008년에 18대 총선 여당인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이겼거든요. 그때 투표율이 46.1%. 예. 그리고 그로부터 4년 뒤에 새누리당이 152석을 차지할 때도 투표율이 54.2%였습니다. 낮았어요. 그러니까 낮았어요. 당시 울산 총선 결과는 45.8%의 투표율에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5석, 무소속 강길부 의원이 1석을 가져서 사실상 6석을 다 가져갔다 보면 됩니다. 19대 총선 결과 울산이 55.7% 투표율에 국민의힘이 전신인 새누리당이 6석을 석권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도 예. 55.7%였습니다. 2020년에 20대 총선 당시에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한 석이 많은 123석을 얻었거든요. 예. 그때 1당이 됐는데 그때 투표율은 58.0%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울산 총선을 개표를 해보니까 59.2%였거든요. 투표율이. 예.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이 3석, 그리고 무소속 3석. 무소속이 김종훈, 윤종호, 강길부로 예. 반반을 딱 쪼개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도 투표를 보면은 그렇게 뭐 낮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과거의 통계가 이번에도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될 것인가? 네. 이것을 좀 다르게 보는 시각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떤 거냐면 이제 지금은 그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겼다. 특히 사전투표라는 게 예. 굉장히 높아졌다. 예. 과거에 사전투표율이 뭐 50% 미치 아주 작았는데 예. 지금은 사전투표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 투표율 자체가 어떻게 될지 투표율이 좀 많았을 때 꼭 보수가 뭐 불리하고 네. 진보가 유리하다. 이게 맞아 떨어질지 이거는 좀 다르다 하는 게 평론가들 이야기. 이번에 제외 교포 투표율이 나왔지 않습니까? 62.8%가 나왔어요. 예, 그 역대 제외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네. 이게 과거에는 이런 뭐 제외 투표라든지 사전 투표에 그다지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안 했거든요. 예, 예, 예. 지금은 이제 이왕에 할 거 하자. 미리 하자 이런 쪽도 있고요. 그리고 네. 자신의 한 표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게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예. 그런 정치 참여의 의식도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뭐 55% 미치면 보수가 유리하고 예. 55% 이상이면 뭐 진보가 유리하다. 이게 꼭 이번 선거에는 드디어 맞을지 이것은 사실은 의문입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결과를 길고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를 경험한 사람이 디지털에서 AI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을 제대로 아냐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자료가 안 먹힌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 지금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뭐 제가 뭐 이런 그 여의도 앞에 돗자리 깔아놓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예.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자료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지금은 과거와 달리 사전투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게 객관적인 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치 성향과 투표 참여의 상관관계라든지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연령대별의 투표율 이것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예. 투표 결과를 분석할 때 세대별, 지역별, 계층별 예. 이런 투표율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예. 이런 게 보여지고요. 특히 젊은이들의 투표율 20대, 30대. 그렇죠. 20대, 30대 그리고 60대 이상 예. 투표를 어느 정도 많이 하는가.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지금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네. 이런 문제, 이런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거, 그리고 물가 문제, 이런 것들이 투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막판에 터져 나온 어떤 부동산 문제라든지, 정의의 문제, 공정의 문제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표심을 흔들 것인지, 예. 사실은 이제 이 부동산 문제,
예를 들어 11억을 대출을 받는데 딸을 허위 서류를 가지고 대출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좀 등을 돌리게 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이런 막말이나 아주 험악한 말들 이런 것들도 선거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도 좀 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막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말 잘하는 후보들이 종이에 써가지고 나와서 조심스럽게 읽고 이런 전국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집으로 액수 못 준다고 예. 아무리 종이에 써놔도 이게 어느 순간 뉴스에 나오죠. 나옵니다. 네. 네, 네. 이제 뭐가 변수가 될지 이제 여론조사도 발표를 이제 못하게 된단 말이죠. 곧 그렇게 됩니다. 예, 예. 참 흥미롭습니다. 예. 근데 울산의 유권자 수가 나왔던데 유권자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울산도 한 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울산의 유권자 많이? 수가 총 93만 4,661명 이렇게 예. 집계 됐거든요. 지난 예. 총선보다 18,900명이 한 2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예. 울산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예. 울산의 유권자 수는 국내 선거인 명부 에 올라 있는 93만 4,300명 그리고 예. 제외 선거인 명부에 나와 있는 게 한 전 361명. 예. 그래가지고 93만 4,661명인데요. 직전인 2020년에 21대 총선에 95만 3,648명. 예. 이보다는 18,900명 정도. 그러니까 22대, 20대 대통령 선거 때 94만 2,210명보다 예. 7,5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예. 그만큼 인구가 줄었던 거죠. 예. 울산의 유권자 가운데 남자가 48만, 여자가 45만, 약 한 2만 5천 정도 남자가 많습니다. 네. 또 구군별로 보면 단연 남구가 갑을로 나눠져 있지만 예. 남구가 단연 많습니다. 한 예. 26만 되고요. 예. 그리고 남구도 근데 지난번 총선에 비해서는 1만 1,2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북구나 북구 쪽으로 이사를 가거나 중구 쪽으로 이사를 가거나 울주군 쪽으로 이사를 간 사람들이 있다는 경우고 예. 그 반에서 울주하고 북구는 또 늘었거든요. 늘었어요? 네,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남구 사람들이 이사를 간 거예요. 간 사람들이 많다고 봐시고요. 예. 또 북구나 남구 북구나 동구에 있던 사람들 특히 동구에 있는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갔다 이런 통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이사도 가고 빠지기도 하고. 예. 울산의 유권자가 전체적으로는 19,000여 명이 줄었지만 또 한 가지 유권자들의 연령층도 많이 변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변했어요? 이게 관전 포인트인데요.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울산 지역 유권자 연령층이 전체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나이가. 그래서 실버 표심이 이번 선거에 어떻게 작용할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예. 선거 연령별로 보면은 선거인명부에 작성되어서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예.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 올해 2월 기준으로 보면은 추론이 가능합니다. 예. 울산 같은 경우에 60대 이상이 27만여 명입니다. 예. 27만. 그러니까 예.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굉장히 높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전 총선보다 무려 7%포인트나 60대 이상이 높아졌다는 거죠. 네. 50대가 20여만 명, 한 22% 되고요. 그 19대와 20대 총선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40대가 예. 17만여 명, 19% 정도. 그리고 21대 총선부터는 이 연령대가 1위에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20대는 12만 명. 13%, 30대가 예. 13만 명, 14% 수준으로 합쳐도 60대 이상에 비해서 작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울산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상의 그 유권자들 이게 예. 상당히 많아졌고요. 이분들이 얼마만큼 투표장에 가는가. 예. 그리고 울산의 60대 이상은 투표 성향이 보수가 좀 많다는 게 여러 자료에 따라서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동안의 선거 결과를 증거를 다 보면은 네. 증거자들을 보면은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얼마나 나가느냐 네. 이게 사실 울산의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울산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젊은 도시였는데 지금 많이 이제 나이가 든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가장 뜨거운 지역이 돼버린 남구갑. 심상치 않다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22대 총선의 사전투표일을 지금 이번 주말이 사전투표거든요. 예. 사전투표를 앞두고 보수가 전체로 강세 지역으로 유지되어 왔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가 빼앗기지 않은 남구가 예. 이곳에 이제 김상욱 국민의힘 후보하고 전원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영입 인재 7호 예, 두 사람이 젊은 신인 두 사람이 맞붙었는데요. 예. 사실 뭐 다른 뭐 무소속도 있고 뭐 새로운 미래도 있고 이렇지만 양강 구도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허은옥 후보하고 이미영 후보가 이 두 사람의 표를 얼마나 빼앗아갈지 이런 것들도 사실 관심사긴 하지만 예. 지금까지 나타난 걸 보면은 두 사람의 양강구도가 좀 굳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런데 네. 뭐 유의미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되는 거는 이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꽃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네. 이 여론조사 꽃이라는 곳에서 얼마 전에 이채익 후보와 전원수 후보도 한번 하고 예. 이번에 김상욱 후보하고 전원수 후보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앞전에 할 때는 이채익 후보와 이채익 전 의원과 전원수 예. 두 사람을 붙여놨을 때는 약 10% 차이가 났는데 예. 이번에 해보니까 김상욱 39.8, 예. 전원수 39.6 거의 동률을 이룬다는 결과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곳이 접전지고 격전지고 한치도 앞을 알 수 없는 아주 혼전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과거에 네. 이채익 신규명 네. 이 네. 두 사람이 몇 차례 붙었거든요. 이 지역에서 그때 당시에 그 이채익 의원이 당선됐을 때 득표했던 게 한 49% 정도입니다. 네. 49%. 네. 신규명 후보가 받은 게 표가 한 39.7%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여러 가지 보면은 야당이 받을 수 있는 것, 진보 세력이 받을 수 있는 결과치가 한 40% 인계치가 그 정도 된다고 봐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볼 때 이곳이 이제 지금 흩어져 있는 보수가 네. 한쪽으로 결집되느냐 안 결집되느냐 네. 아니면 결집이 되지 않고 이 표가 결국 흩어져 가지고 또 분산이 될 것인가. 예. 이런 것이 사실은 남구갑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시간 다 돼갑니다. 남구갑이 지금까지 6차례 선거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보수정당의 후보의 손을 들어준 곳인데 이번에 이제 격전지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얘기.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남구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허은옥 후보가 단일 후보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단일 후보를 이제 현욱 후보가 제안을 하면 김상호 네. 후보가 받을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뭐 객관적으로 여론조사에서 한 차이가 나는데 네. 특히 한쪽은 그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고 그러게요. 이분은 탈당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이제 단일화는 어려울 것이고요. 예. 결국은 이 부분은 이제 여권의 법 여권에서 예. 이제 어떤 단일화를 하려는 예. 여러 가지 교통정리를 물밑 작업을 할 것이고요. 예. 그게 예. 이제 마지막까지 막판 변수가 될 것인데 네.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느냐면 그런 겁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남구갑이라는 지역이 예.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했던 지역인데 네. 이번에 그것을 바꿀 만한 변화의 흐름이 있느냐 없느냐 네. 어떤 특별한 어떤 동기부여가 될 만한 거 변화의 조짐을 일으킬 만한 관전 포인트가 있느냐 네.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남구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예의주시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관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단일화하겠다는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선거 마치고 선거 결과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울산매일 논설실장 김지영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